밤 사이에 정말 많은 경제 지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표들 가운데서 시장이 유독 주목하는 지표가 있었는데요. 바로 ADP의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왜 시장은 이렇게 고용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또 왜 고용이 키, 핵심일 수밖에 없는지 오늘 사인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ADP 고용 보고서 팩트 체크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월별 신규 고용 건수가 9만 9천 건에 그쳤습니다. 계속해서 월별 신규 고용 건수 하락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에 띄게 확인을 할 수도 있었고요. 이 9만 9천 건이라는 숫자,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물론 2021년 이후 최소 상승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너무 빠르게 식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시장을 감돌았죠. 그리고 또 섹터별로 증감 인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에듀케이션과 헬스 서비스 측면에서는 많은 증가가 있었지만 오히려 프로페셔널 전문직이 포함된 직군에서는 많이 감소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이야 계속해서 위축세 보이고 있다라고 하니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전문직에서 좀 감소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원래 전문직은 좀 안정 고용성이 좋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하는 게 아니었나 싶은데 그 안정 고용성이 고용 안정성이 있다는 전문직에서도 이렇게 많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좀 정말 고용 시장이 힘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ADP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일단 ADP 보고서가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실업률은 올라 있을 것이고 노동부의 숫자는 더 냉각된 노동 시장을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ADP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꽤 우려하는 듯한 발언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지면서 또 시장의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겠죠. 그런데 이날 발표된 게 ADP 고용 보고서만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지표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표들은 또 좋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매주 업데이트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장 빠르게 고용 시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청구 건수가 신규 청구 건수 기준으로 지난주에 22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요.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고요. 계절적인 영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4주 이동 평균도 계속해서 같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2주 연속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계속 청구 건수 183만 8천 건으로 역시나 전주 대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4주 이동 평균도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8월 고용보고서 ADP의 고용보고서는 좀 부진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최근 흐름을 보면 실업자가 감소 추세에 있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석해 볼 만한 그런 지표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일단 시장은 ADP의 고용보고서에 더 주목을 한 것 같고요. 또 경기 침체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법한 또 지표도 공개가 됐었는데요. 바로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미 공급관리 협회 ISM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표현된 그래프입니다. 7월에 51.4를 기록했었는데 이게 8월에 51.5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기준선이 바로 50이 됩니다. 50 이상이면 확장세를 50 아래면 위축세를 나타내는데요. 통상적으로 50보다도 약간 아래인 49 이상의 PMI는 경제 확장을 의미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미국의 서비스업은 안정적으로 2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경제에서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이렇게 확장세를 그것도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를 떨칠만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재가 직접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죠. 그만큼 이날 시장은 ADP 고용 보고서 그 하나에 매우 몰두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시장 왜 이렇게 고용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걸까요? 고용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차트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검정색 선이요. 지난 3개월에 고용 보고서에 따라서 2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평균값을 나타낸 거고요. 노란색은 그 2년물 국채 금리 움직임의 평균값을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고용 관련된 것들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는 인플레, 물가보다는 고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발빠르게 이런 투자자들도 지표를 볼 때 인플레나 다른 지표보다는 고용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또 산을 넘어야 할 게 바로 8월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고용을 이렇게까지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8월 고용 보고서 그래도 나름 잘 나와줘야 할 텐데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 보니까 비농업 고용이 16만 1,000명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4.2%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7월 실업률이 4.3%였기 때문에 소폭 하락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것에 만족을 할 시장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멘트 한 가지 보시죠.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식고 있기 때문에 금융 보고서를 예측하기가 힘들다라는 코멘트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렇게 예상치를 잡긴 했지만 불확실하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나올 8월 고용 보고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고용 보고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JP모건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망치가 61만 1,000명이었죠. 바로 첫 번째 시나리오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이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 지금 40%로 보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S&P 500 지수가 0.75에서 1.25%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의 경우에는 상승도 있지만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대표적으로 지금 이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장 함께 보실까요?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고용 보고서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